제품은 한 6통 이상 썼어요. 머릿결이 이렇게 좋은 거는 진짜 얘 역할이 진짜 크다고 생각들거든요. 이 제품도 제가 월간장한템으로 선정했고 쿠팡 추천템으로도 선정했고 한 40개 넘게 썼을 거예요. 피부에 쫙쫙 달라붙는 느낌 자체가 달라서 아, 이거는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들었다 생각들었던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해 첫 번째 올리브영 세일이 돌아왔는데 이런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이 너무 차고 흐르다 못해 오히려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지경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한번 가볼 거예요. 아무런 올리브영 추천템, 올리브영 꿀템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아 이건 진짜 찐으로 사볼 만하다, 이건 꼭 한 번쯤 써봐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진짜 찐 진또배기 인생템만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첫 번째 아이템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꼭 써봐야 돼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출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이거 잘 쓰고 있고 이건 모두에게 잘 맞는 제품이다 싶었던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짜란!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이건 제가 벌써 한 병을 다 비워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미리 구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론칭하자마자 올리브영 전체 랭킹 1위도 했었고 또 많은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전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막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좋다 해도 제가 직접 써볼 때까지는 아 저게 진짜 과연 좋을까? 라는 약간 의심을 가득 품는 사람인데 이거는 한 일주일 전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스킨케어 맨 첫 단계에 쓰는 스킨 부스터인데 6가지 펩타이드 성분으로 탄력, 피부결, 모공, 피지, 피부톤, 피부 진정, 주름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알짜배기 펩타이드 성분이 꽉꽉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 6가지 기능을 다 한다라는 것은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바로 피부결과 그리고 수분 부스팅 효과예요. 이게 진짜 워터리해서 그냥 보면은 어 이거 그냥 토너 아니야? 이게 어떻게 피부에 뭐 수분감을 줘? 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 라이트한 제형인데 피부 첫 단계 이 맨살 피부에 딱 올리는 순간 후쑥 쫙쫙 되면서 약간 수분 통로가 딱 열리는 느낌이랄까? 이거 다음에 또 다른 토너를 쓰든 앰플을 쓰든 피부에 쫙쫙 달라붙는 느낌 자체가 달라서 아 이거는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들었다 생각들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쓸 것 같고 아 이 정도면은 월간장 테마로 선정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족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후회가 없을 거예요. 다음 제품은 제가 최근 영상에도 굉장히 극찬했던 제품인데 제가 최근에 저의 클렌징 루틴 영상 올렸거든요. 제가 이런 뷰티 제품들 중에 유난 까탈스러운 제품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렌저거든요. 클렌저의 슈퍼 깐깐인 제가 꼽은 베스트 클렌저입니다. 짜란!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클렌징 폼입니다. 제 영상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 쟤나 또 저거 추천하네 또 저 얘기하네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왜 극찬하냐면은 이게 약산성 클렌징 폼인데 그 약산성 특유의 미끌거림, 잔여감 이런 느낌 없이 진짜 말끔하게 세정이 되고 보통 약산성 클렌저 하면은 세정력이 많이 딸린다 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이 제품은 약산성 클렌저임에도 불구하고 세정력이 진짜 좋아요. 에이 그래도 약산성인데 어떻게 클렌징력이 좋을 수 있겠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 느낌, 제 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공 속 피지 세정력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세정력까지 이미 다 테스트가 완료되었더라고요. 클렌저를 볼 때는 항상 상세 페이지 가서 이 제품에 대한 임상 실험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거든요. 이 제품은 약산성의 순한 성분 배합에 심지어 세정력 관련된 임상 실험까지 완료했으니까 정말 믿고 몇 통씩 쓸 수밖에 없는 클렌저예요. 또 토리든이 원래 이 수분 앰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수분 앰플의 같은 라인으로 클렌징 폼이 나왔는데 8중 히알루론산 배합으로 피부 속부터 겉까지 건조함 유발 없이 속까지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클렌징 폼이라서 이것도 한 3통 이상 썼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클렌저인데 이 제품도 제가 너무 많이 추천을 해서 살짝 머쓱하지만 이건 여러분 꼭 써야 돼요. 바로 짜란!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진짜 N병자 비우는 그런 클렌저 제품인데 저는 평소에 클렌징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이 토리든 클렌징 폼 써주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 효소 파우더 클렌저를 써주거든요. 이 효소 파우더 클렌저도 약산성 클렌저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이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 제품은 정말 순하게 자극 없이 피부 각질, 묵혀있던 모공, 그리고 푸석푸석한 피부결에 진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클렌저인데 아니 클렌저가 뭐라고 어떻게 클렌저 하나만 바꿨는데 이 피부결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 싶을 정도로 진짜 이 피부결 느낌이 진짜 차원이 달라요. 효소 성분으로 클렌징해 주면 되게 좋은 게 이 효소가 피부 속에 자극 없이 약간 침투를 해서 정말 순하게 피부 속에 묵혀있는 각질까지 싹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또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파우더 형태니까 내가 물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 약간 제형감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물 1 그리고 클렌저 1 비율로 믹싱을 하는데 여기서 뭐 더 묽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뻑뻑하게 만들어서 뭐 팩처럼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도까지 높은 그런 기특한 클렌저예요. 이 제품도 이 토리즌 클렌징 폼처럼 제가 추천을 했는데 별로였다, 소스였다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 두 가지 클렌저는 여러분 꼭 써보세요. 진짜 제발. 다음 제품은 제가 월간 제나에서만 한 두 번 추천했고 그 외 영상에도 제가 너무 많이 추천하고 이 제품은 한 6통 이상 썼어요. 제가 진짜 없이 못 사는 찐 인생템이거든요. 바로 짜란! 언어브 히팅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평소에 머릿결 관리하는 건 좀 귀찮아서 이런 노워시 트리트먼트에 아주 몰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나와있는 이런 노워시 타입 트리트먼트, 노워시 헤어 앰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결국 돌고 돌아 이 제품을 돌아오고 제가 이 제품에 좀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200도까지 열 보호가 되는데 제가 평소 헤어 드라이랑 고데기를 거의 매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열 손상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아 이게 열 손상을 확실히 방지를 해주구나 라는 거를 아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두피 관리는 조금 해도 이 머릿결 관리는 좀 귀찮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너무 좋고 이게 카메라에 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야 제나야 너는 어떻게 머릿결에서 광이 나냐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두피 관리하는 거 말고 이 머릿결에 뭐 따로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뭐 린스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진짜 오로지 거의 이 제품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머릿결이 광택도 나고 엄청 부드럽고 머릿결이 이렇게 좋은 거는 진짜 얘 역할이 진짜 크다고 생각들거든요. 이 제품만 쓰면은 고데기나 드라이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되는 거 있죠. 머릿결이 훨씬 더 맨들맨들해져서 그런가 이 고데기 할 때 한 번만에 싹 이렇게 잘 펴진 느낌? 근데 이 제품이 워낙 고농축이다 보니까 많이 바르면 떡칠 수 있고 특히 모발이 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도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추천해서 진짜 머쓱할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한 15병? 20병 정도 썼으려나? 그냥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짜란! 라보이치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노세범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월간제나템으로 선정했고 쿠팡 추천템으로도 선정했고 또 정말 많은 영상에 추천했거든요. 올리브영 어워즈 1위 샴푸가 라보이치 탈모 증상 완화 샴푸였는데 보통 이 초록색 샴푸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초록색만 쓰더라고요. 물론 이 초록이 샴푸도 저도 정말 많이 썼고 진짜 좋은 샴푸는 맞는데 나는 지성두피다 또는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정수리가 찝찝하다 나는 정수리에 냄새 올라오는 게 극혐이다 나는 매일 머리 감기 싫다 나는 다음날까지 좀 뽀송했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은 무조건 노세범을 가셔야 됩니다. 아 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두피가 많이 기름지더라고요. 제발 이 노세범 샴푸 써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머릿결 관리는 잘 하지 못해도 이 두피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두피도 피부인데 이 두피가 얼굴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고 또 자외선 직방을 받고 또 두피가 늘어나고 노화가 생기면은 이게 바로 피부에 직격탄을 맞거든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피부 관리하는 것만큼 이 두피 케어에도 진심인데 두피 케어의 가장 기본이 바로 내 두피 컨디션에 맞는 두피에 영양감도 줄 수 있고 내 두피 피부에 잘 맞는 샴푸를 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저는 라보이치 샴푸를 너무나도 많이 썼고 아마 이 파랑이와 초록이를 합치면은 한 40개 넘게 썼을 거예요. 저는 겨울철에만 초록이를 쓰고 그 외 계절에는 이 노세범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탈모 샴푸 하면은 좀 사용감이 뻑뻑하고 막 샴푸할 때 머리카락 뜯기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엄청 부드럽고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 엉킴 없이 샴푸를 이렇게 오밀조밀 잘할 수 있는 샴푸라서 너무 좋았고 이 두피와 이 모발 상태를 보면은 진짜 기깔 나요. 너무 산뜻하고 프레쉬하고 정말 두피의 그 묵은 피지 묵은 각질까지 싹 다 클렌징된 느낌이랄까? 전 올리브영 쓸 때는 이런 내 생활 필수템부터 먼저 넣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을 제가 들거든요. 두피에 잔류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진짜 제 찐 월간제나 인생템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저의 찐 인생템들을 쏙쏙 꼽아왔는데요. 이번 세일 때 이것만 구매하셔도 진짜 제대로 쇼핑했다 느낌 들 거고 진짜 찐 인생템이라서 아마 구매해보시고 써보면은 아 제나가 왜 저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겠다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